오늘의 위스키 로얄 샬롯트 21년 숙성 40% 700ml 가격 약 10만원 후반부터 20만원 중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로얄 샬롯트 21년 숙성입니다. 보자기만 봐도 굉장히 친숙한 술이죠. 시바스리가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술이고요. 명절에 친척집 가면은 무조건 한 번쯤은 볼법한 그런 술이죠. 로얄 샬롯트 옛날에는 저도 많이 마셔봤는데 위스키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으로 즐기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싱글몰트의 혀가 길들여진 제가 다시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궁금했던 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음을 했을 때요, 일단 향은 뽕따를 하자마자 확 풍겨져 나오는 과실향이 참 매력적이고요. 맛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밍밍한 편입니다. 오픈하자마자여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대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로 목넘김에 역한 느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술술 잘 넘어갑니다. 끝에서는 살짝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쌉싸름한 맛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쌉싸름한 맛 때문에 사실 시바스리갈 계열의 술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한테 이것만큼 잘 넘어가는 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성 연수도 21년이라고 빡 적혀 있고요. 병도 도자기병으로 딱 고급스럽고요. 벨벳 느낌의 보자기까지 딱 감싸져 있는 게 오히려 위스키 입문하시거나 위스키를 처음 즐기시는 분들은 싱글몰트보다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밍밍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훌륭한 위스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 놀러 오신 위스키 분쇄기님께서 10만 원 술을 엎었습니다. 방금 뽕 따했는데 한 10만 원어치 날라간 것 같아요. 아, 살루트 10만 원어치 날라갔다. 빨리 마셔. 술 취해서 술 엎어놓고 미안한지 제가 옆에서 녹음하는데 저러고 웃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녹음. 아우 진짜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뭐야. 위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